네, 제 옆에는 지금 정성호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변상욱 대기자하고 인사하셨죠? 네. 오랜만에 뵙는. 네, 그렇습니다. YTN 뉴이쪽도 한번 나가셨었나요, 전에? 그때는 안 나갔어요. 예, 예. 얼굴이 좀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고민 많으신가 보세요? 제가 갑자기, 네. 갑자기 유명해져갖고요. 아, 뭐 저거? 기자들은 전화 많이 받고, 뭐, 이래갖고 좀. 저거 접견 가신 거?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뭐 특별 면회라고 그러던데. 아, 근데 장소 변경 접견이죠. 특별, 네.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특별 면회라는 말 자체를 지금 쓰질 않아요. 그 일부러 저희가 무슨 국회의원으로서 특혜 받은 것처럼 얘기하려고 특별 면회 그러는데, 예, 2015년도 이후에 특별 면회라는 건 없고요. 예, 공식적으로 법무부의 홈페이지 통해 갖고 예. 해당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접견 신청해서 심의해야만 되는 거지 지금 네. 그렇게 뭐 비밀리에 특혜 받는 게 아닌데 뭐 특별 면허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네. 그게 무슨 뭐 또 거기서 제가 뭐 증거를 하려고 했다는 둥 또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는 둥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앞에서 교도관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제가 순진했던 거죠, 제가 근데 그런 걸 아니, 저, 우리 유 교수님도, 예. 그, 어떤 접견 내용을 갖고, 그게 공개되고, 네. 그걸 갖고 증거 인멸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저기 뭐야, 꽤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해 뭐 12월에 있었고, 뭐 비슷한 때 간 것도 아니고, 처음에 12월 뭐 김용 씨 갔다가, 뭐 1월 또 한 달 후에 또 정진상 갔는데, 아, 말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 달 차이로 가겠습니까? 근데 그 구속영장에 적시는 안 했어요? 아, 구속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죠. 더 웃긴 거는 구속영장에 그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네.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이 김용 정진상 면회해갖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했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두 사람하고 저는 제가 존댓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워낙 오래된 관계니까. 아, 오래된 관계고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저하고 형동생하는 사이고 이재명 당대표의 비서들인데 네. 제가 말 편안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이죠. 그리고 성남시장 그때 네.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도 그분들이 다 같이 하신 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2017년도 대선 경선 때 다 둘 다 김용이 조직 정진상이 정책 맡아갖고 했고 네. 제가 근데 김용 제가 늘 사석에서 애들 쟤들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마치 제가 무슨 회유하려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그게 영장에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더라도. 자, 오늘 체포동의안 그 부결은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부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뭐 이 최대 28표의 이 달표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네.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한 양식이 있는 분들이고 네.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그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민주당 당원 지지자들이 지지하고 그렇죠. 찍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됐지 않습니까? 예, 예. 민주당 당원 지지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당대표이고 네. 또 당원 지지자들이 이거 반드시 부결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당원 지지자들의 뜻에 반해서 이게 찬성한다? 네. 그럴 의미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신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 옛말에 군주민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아, 백성이 무리고, 아, 군주는 거기 뜬 배 아니겠습니까? 네. 백성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원 지지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뭔가 표결한다? 그야말로 정치적 도의 양심이 어긋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은 믿습니다. 네. 근데 좀 억지로 표결하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 최근에 언론 인터뷰들, 아, 이번만 뭐 하고 말이지. 다음에는 말이지.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뭐 아주 극히 일부죠. 민주당 의원 169명 중에서. 근데 그 극히 일부 사람들이 계속 언론에서 이제 보도해주고 그런 거죠. 네네, 마치 예. 지금 언론의 분위기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네네. 또 영장 또 청구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가는 좀 달라지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아니, 치우는데. 아니 오히려 이번에 청구해서 부결됐는데 다음에 또 청구해서 거기 가결한다? 더 웃기는 얘기죠. 왜 웃기냐, 논리적으로. 네. 이번 사건이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모종의 공모관계를 통해 갖고서 배임을 했다. 네. 처음에는 뭐 428억을 받기로 했다. 뇌물을 받기로 했다가 뇌물 네.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는 그 당시 어떤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지금 몰아가고 네. 있는 건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아. 나머지 사건들은 거기에 곁가지예요. 최근에 뭐 대북 선거 문제 같은 경우는 일종의 별건 수사 아니겠습니까?
핵심인 사건들이 핵심인 사건 가장 결정적이라고 얘기됐던 사건이 그게 체포동의안 부결됐는데 또 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 기획수사다. 그야말로 야당 당대표, 제1야당의 당대표를 정적으로 간주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네네. 가장 중요한 사건을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는데 또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서 곁까지 나온 사건들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그건 가결시키겠다?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찰이 자체가 이번 사건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다 그 격가지 사건이라든가 또는 뭐 그 별건으로 만들었던 사건들은 영장을 청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최근에 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번 사건은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일종의 그런 검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 이거야말로 기획수사라고 하는 반증이겠죠. 네네. 그 나올 수 있는 격가지 사건이라는 게 쌍방울 하나 남나요, 그럼? 뭐 쌍방울, 뭐 호텔도 뭐, 있는 것 같은데. 뭐 호텔, 뭐 지금 감사원이 성남시청하고 경기도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요? 예예. 예, 지금 감사해 갖고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 잠깐 뵈서 뭐 환담하다 보니까 정말 참 그 도정을 지금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야. 또 경기도청을 지금 14번째 지금 저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도저히 거의 뭐 마비 상태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이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수사받고 수차례 경기도청이 또 압수수색 당하고 했는데 또 지금 감사원이 지난 10년치 거 자료 다 내라고 하고서 이재명 재임 기간 동안에 이재명 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자료 다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문제만 된다고 하면 걸어갖고서 또 그걸 걸고 나면은 일부 또 보수적 시민단체에서 또 고발할 거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죠. 내년 총선 때까지. 이게 정치적인 기회가 아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자, 그런데 왜 몇몇 분들은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의원님이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설명, 이름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하여튼 이번에 부결은 시켜주겠다라는 것 같아. 하여튼 그 사람들 얘기는. 네네. 근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를 그만둬야 된다. 공천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제는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당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아니요.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야, 포스트 체포 동의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네, 네. 결국 그때가 이재명한테 더 큰 위기가 네, 네. 온다. 이런 식의 언론에서 프레임을 씌우는 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리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네. 내년 총선은 내년 4월입니다. 네. 이미 1년 이상이 남았거든요. 지금 네. 14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무슨 지금 총선 공천을 얘기하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아.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하고 나면은 예. 당이 바로 수습하고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일부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당원 지지자들의 강력한 지지 덕분에 그래도 민주당이 여당과 뭐 비슷한 정도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중도층들을 보면 거의 여전히 관망세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여전히 관망세 네.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여야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네. 당원 지지자들과 이런 뜻에 따라가고 일치 단결하고 오히려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갖고 수사대로 저희가 대응하고 네. 또 민생 문제에 집중해서 네. 민생의 대안을 제시해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말씀들이 오히려 당의 분열성을 갖다가 국민들 앞에 보이는 것 같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 지금 무슨 공천 얘기, 공천권 내려놔라. 아이고, 지금 당대표가 그만둔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이? 비대위원장을 누구 구성할 건지 지금 뭐 자천 타천 뭐 자천인지 모르겠습니다. 당 안팎에서 얘기되는 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 여러 얘기되는데 아 이거 과거로 비대위원장이 누구 자천 타천이 누구 이낙연 전 대표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네. 그 언론에 누가 뭐 어떤 분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뭐 비공식으로 누구 얘기 뭐 그런 네. 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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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렇게 되면 당이 더 혼란하겠죠. 그게 당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분들 왜 그러는 겁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분들이 그래도 당을 생각하는 분들이고 또 양식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이 아니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 당에서 뭐 어떻게 뭐 공천 걱정하는 분들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네. 아니 공천이라는 게 뭐 이전 공천은 뭐 예비 심사라든가 뭐 그런 게 있어갖고 이제 네.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막 실세다 그러면 못하고 했는데 이제는 공천 시스템이 하여튼 뭐
당원들에 의한 것, 또 지지자들에 의해서 상영식으로 한다는 객관적으로 게... 평가가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요. 네. 공직자 선출 평가위원회에서 이미 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점수까지 다 내놨기 때문에 그걸 확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평가하는 거고, 아 그래서 뭐 하위 20%는 공천 안 할 수도 있고, 네. 뭐 전략 공천도 있지만 네. 시스템화돼 있다는 겁니다. 당 대표의 일방적 의지로 네. 사람을 뭐 속아내고 그렇게 할 수가 그럼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런 시스템에 돼 있는 공천 아직 멀었지만 그분들은 이제 차기 공천과 차기 국회의원 뺏지다는 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자기네들이 굉장히 공천 안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런 우려가 된다고 하면은 네. 아직 1년 남았습니다. 예. 평가 때까지 가을에 뭐 정기국회 때 평가하니까 네.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지역구 관리 열심히 하고 민심 듣고 또 의정 활동 충실하게 하는 게 훨씬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정활동 잘한다고 평가받으면 공천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좀 과거 공천 방식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죠? 전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뭐 국회의원이 돼갖고 네. 늘 국회의원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이 네. 원하는 국회의원이 뭐겠습니까? 국립인복을 해서 최선 다하고 지역 관리라고 하는 게요. 뭐 다음 선거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민심이 어떤 건지 당원들이 뭘 요구하는지 듣는 거거든요. 네. 지역에 가서 듣고 그다음에 자기 상위와 관련된 사람들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 조언들 듣고 공부도 하고 또 언론인들 만나서 당의 입장도 설명하고 그다음 국회 입법 활동 또는 예산 활동에 충실히 임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국민들이 지지하고 당원들이 지지하고 지역 주민들 지지하죠. 뭘 걱정하겠어요? 그분들 그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전 다 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다른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다고 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염려되는 건 그분들이 이제 자꾸만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한 네. 이번에 속표동의안이 부결된다 그래도 네. 그런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상당히 음모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까 예. 늘 말씀드리지만 네. 저희가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을 신뢰해야 되고 민주당 당원 지지자들의 집단 지성을 믿어야 되고요. 네. 예, 그 저도 가끔은 뭐 이제 말 한마디 갖고 비난받기도 하지만은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렇게 더군다나 지금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게 그런 음모적인 뭐 행동을 한다든가 또 음모를 꾸민다든가 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몇몇 의원들 어디 그 술집에서 그 저희 기자한테도 한번 저도 뭐 예. 얘긴 들었는데 네. 뭐 그냥 그 뭐 친교로 만났겠죠. 그게 무슨 음모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가능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향후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오늘 이제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국회에서 헌법상에 보장된 권한 아니에요? 네, 불체포. 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국회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법 기관이니까. 네, 네, 네.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아, 어쨌든 이번 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면은 네. 결과 봐야 되겠지만 부결된다고 하면은 네. 물론 뭐 검찰이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영장이 기각될 겁니다. 영장이 네. 청구됐으니까. 아, 그렇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나면은 네. 저는 그러면은 뭐 검찰이 지금 일각에서는 계속 수사를 해갖고 네. 또 다른 건으로 다른 별건으로 뭐 체포 동의안을 신청할 거다라고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거는 그렇다고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네. 국민적 피로감이라든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국민들이 역시 검찰 수사가 역시 정치적이었구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검찰이 전위대로서 또 선봉대로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취임 이후에 좀 한 게 뭐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민생의 성과를 낸 게 있습니까? 물가 못 잡았죠. 환율 높죠. 그다음에 금리 높죠. 네. 난방비 사태 벌어지고 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일련의 네. 과정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외교안보 국방은 네. 더 하고요. 아니 뭐 그건 부끄러워서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외교 참사라고 할 정도로 문제고 지금 뭐 북한에 대해서 그냥 뭐 말폭탄 뭐 응징하겠다고 하죠. 말폭탄 왜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북한 계속 지금 미사일 쏴대고 있고 방사포 네. 쏴대고 있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제1야당의 당대표 문제를 갖고 네. 수사해 갖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들도 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몇 달 동안 이재명 당대표를 얼마나 많이 수사했습니까? 사실 뭐 수도 없이 압수수색하고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 다 뒤졌지만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뭔가 혜택을 받고 뭐 받았다는 사람 잡아내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우리 민주당이 민생에 어쨌든 과감한 대안을 제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하고 뭐 사건에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매우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돼 갖고 법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당무를 소홀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 네,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예. 아니 그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정당입니까? 민주당의 최고위원들도 있고 그 다양한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가 돌아가면 네. 되는 거예요 사실도 네. 당에 유능한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기소돼서 재판 열리게 되면 이렇게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가야 돼요 그거? 뭐 저는 재판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보지도 않고요. 그건 변호인과 네. 협의해갖고 재판 날짜 정하면 되고 네. 아니면 집중 심리에서 짧은 기간에 끝내도 되고요. 네. 근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도 네. 재판 계속 받았잖아요. 아, 선거법 재판이 굉장히 길어갖고요. 증인들도 많아갖고. 그때도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가봤어요? 상관없었습니다. 그다음 수사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계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 받고 했어도 네. 경기도정에 있어서 역대 가장 뛰어난 네,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그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뭐 대변인 논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일각에 이쪽에 민주당 일각에 아주 네. 아니 왜 그 불체포 특권 고집하지 말고 네네. 정의당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 영장 실질 심사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왜 안 받아 이런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지금 영장을 그저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은 체포 동의안을 네. 국회 체포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네. 헌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죠. 사실 헌법적인 사항이 44조인가 네, 헌법 사안이고 네. 그건 방탄이 아니에요. 그냥 헌법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를 따르는 거고 네. 지금 이 사안에 관련해서 정의당에서는 네. 영장 청구가 꼭 구속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우리가 가결시켜야 된다 얘기하는데 오히려 앞에 바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정의당은 왜 그냐? 일반 국민들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에서 구속을 갖다가 승인한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법원에서도 국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은 영장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국회에서 승인 난 거니까 영장을 거의 발부하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중요한 네,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체포 동의한 그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네.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안 될 사안이죠. 영장 청구를 해서는 안 될 사안이죠. 과연 이게 도저히 우려가 없는 건 뭐 누구나 인정할 테고 제1야당의 당대표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제1야당의 당대표가 지금까지 그 뭐 10여 개월, 10개월 넘 가까이 예. 엄청나게 수사를 해놨고 수없이 압수수색했는데 뭘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정성호가 가서 무슨 접견했다고 그게 증거면 앞으로 증거가 인멸되겠습니까? 아니 한동훈인가 네. 그 한동훈 장관 네네. 그 양반은 그때 이재명 당대표와 기자회견 45분 했습니다. 네네. 그 여기 판소 앞에 가서 하지 왜 여기서 해요? 그런 얘기 했죠. 네네. 그건 어떻게 아니 우리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합니다. 네. 검찰은 일방적으로 수사 내용을 다 공개하고 있어요. 예. 일방적으로 수사하면서 누구랑 불러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 근데 이런 증거를 제시하니까 뭐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 네. 이게 검사가 유출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전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까지 되다가 언론에서조차도 너무 이제 무감각해졌어요. 소위 말하면 뭐 단독보도, 특종 이런 것 때문에 검찰에 던져주는 피의사실 유포의 그 사실상의 범죄 행위. 네. 그 혐의 유출 행위에 대해서 다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가 신이냐고요. 검사가 얘기하면 그게 선임이고 정의입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아, 당연히 피의자로서 내 생각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죠, 그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 오히려 제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검사를 얘기를 하는 게 검사는 검사의 수사는요 그게 피의사실 공표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공소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공소장으로 딱 얘기를 해갖고 우리 수사 결과 이거다. 그리고 예. 제출된 증거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공소장도 나오기 전에 피의사실 공표하고 네. 법원의 증거도 내기 전에 국회 와갖고 증거 얘기하기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오늘 뭐라 그럴까요? 2시죠? 뭐, 네, 2시입니다. 네. 그때 그, 저, 노웅래 의원 했을 때는 뭐, 돈봉투 부스락거리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거 자체도 사실 지난번에 지적이 됐어야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국회법의 절차에 전 어긋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회 와서 이게 체포동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제한 이유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제한이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다가 이 체포동의한 법원에다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법원의 판사가 다시 검찰에다가 정부에다가 이 체포 동의안을 갖다가 국회로 넘겨주십시오.
법원이 바로 국회에다 넘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는 법원에서 체포 동의안을 갖다 표결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역대 법무부 장관 다 그렇게 했었... 얘기를 하고 말한 거죠. 네. 국회에 와갖고서 구속영장 내용도 쭉 얘기하고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었다라는 걸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야말로 정말 가장 확실한 피의사실 공표고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안 될 짓. 네. 짓.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김진표 부장이 이거 고발해버리면 안 되나? 저는, 국회법 위반으로? 저는 지난번에 그게 제재가 됐어야 되는데 네. 그게 용인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 범죄 혐의와 증거를 얘기를 했습니까, 사실은. 그건 어긋나는 거죠, 사실은요. 그 얘기는 그 얘기야말로 검찰이 법정에 가서 해야 될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죠. 어떤 관계 법률 위반이 되는 거예요? 국회법에 이미 안건이 되면 안건의 제안자가 제안 설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제안 설명, 제안 이유를 설명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제안 이유는 뭐냐? 법원에서 이 체포동의안을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다른 사실들. 뭐 피의 사실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고 뭐 돈복도 보수라고 뭐 그런 거는 결국 국회법에 네. 위반이 되는 거고 피의자 사실 공표죄에도 위반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이게 정확하게 보면요. 네. 이 체포 동의안에 보면 그러니까 안건이니까 제안 네. 이유가 피의 사건에 대하여 무슨 판사로부터 체포 동의 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동의원에 체포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말아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거 필요하니까. 그거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표결을 할 수가 있어요. 예예. 아. 그리고 거기에 물론 저 법원에서 보낼 네. 때 구속영장 사본이 첨부돼 있습니다. 근데 네. 국회는 참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참고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아. 알아서. 그래서 거기에 이런 혐의 내용이 있고 증거가 이거다. 네. 라는 얘기는 법무부 장관이 할 권한도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얘기는요. 그래서 왜 월권하는 거 그렇게? 뭐 지금 한동훈 장관이 늘 월권하지 않습니까? 과거 어떤 검찰총장이나 어떤 법무부 장관이 네.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국회 와서 네. 법사위에 와갖고 법사위원들 사건에 대해서 추궁을 하게 되면 딱 한마디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네. 여야 어떤 의원이 물어보더라도. 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죠. 한동훈 장관은 정반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게 유죄라고 하는 응? 유죄의 심증을 갖고 네. 있는 그 표현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사실은요.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오늘 무슨 얘기할지 주목해봐야 네, 저는 아주 걱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네. 이렇게 이거야말로 사실은 민주 법치주의의 근간을 어기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 헌법이 무죄 추정의 원칙 되어 있는데 네. 왜 유죄 예단을 갖고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법무검찰을 총괄하는 장관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도 개개의 국민들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계속 유죄다 죄가 있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온 거 네. 그걸 많이 듣다 보니까 이재명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사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내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 국민 각자가 이게 내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그 사건 다 공표하고 아, 이 사람 죄졌다 이렇게 수사하고 당하고 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든 간에 네. 그렇게 그런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건 중대한 이거 국민 기본권의 침해고요.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이 오늘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는 어떤 행보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어떻게 움직일 건지 뭐 민생 그 얘기도 하실 테고 계속.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부결된다고 하면은 뭐 네. 역시 당내 통합이 가장 전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난해 민생 투어 이후에 네. 당의 뭐 중진들 뭐 다양한 네. 의원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 경험이 적지 않습니까? 의원들 네. 개별적으로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의원들 많이 만나면서 어떤 만나야 될 것이고 또 당원들의 네.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당의 통합을 어떤 위한 어떤 그런 행보들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네. 지금 정권이 또 정부 여당이 대통령이 민생을 사실상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이 그동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그 공격하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고 네. 오직 내년 총선 승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내년 총선 때까지 민생은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겠습니까? 우리 여당이 포기한 또는 정권이 포기한 민생을 이재명 당대표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계속 주장하고 지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네.
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참여하고 계십니까? 좀 이따 거기도 회의 가신다고 제가. 아, 저는 뭐 정계특위는 아니고요. 아, 정계특위는 그냥 아니고. 그냥 그 공식기구는 아니고 네. 여야 중진 의원들이 시작한 네. 에, 초당적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어떤 얼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계특위가 있고 여기는 따로. 정계특위는 이제 국회의 이제 그 법적 기구고요. 네. 에, 어쨌든 에, 다만 그게 여야가 이미 정치가 극단적으로 네. 양극화되어 있고 네. 뭐 지금 에, 여당의 그 당대표가 야당 당대표에서 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은 뭐 저주의 막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그리고 그런 정치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또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원인이 뭐냐. 어떤 선거제에 대한 문제점들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들을 많이 포괄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서는 어떤 안을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국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서 어쨌든 의원들이 공감하는 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좀 그럼 어떤 변화를 줘야 되냐. 그건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공감대를 확실히 갖고 있는 것은 현행 선거제도가 비례성과 대표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어쨌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방향에서 조그만 정도라도 진일보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 얘기를 예. 해갖고 되는데 네. 우리 여당 내에서도 뭐 거의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예, 여당 내에서도요. 아... 네, 네. 그래서 다만 뭐 중대선거구도 그냥 전면적 중대선거구가 아니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에 대해서는 도농복합형. 좀 예. 아.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중대선거구로 예, 그다음에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로 이런 안들이 좀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예, 다만 중대선거구에서도 2인 3인 정도의 중선거구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이 또 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그건 오히려 양당제를 더 예,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예. 네. 그럼 어떤 선거구제? 그리고 대선거구제 뭐 대선거구제? 그러니까 4인 5인 이상 되겠죠. 그런데 아. 그런 정도 뭐 설왕설래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어쨌든 뭐 현재는 소선거구제를 뭐 기반으로 한 병립형제,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또는 비례대표제를 좀 늘리자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고요. 네, 김진표 의장은 뭐 세비를 깎더라도. 의원 정수를 좀 늘려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세비 문제 국회에 대한 우리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전체 비용을 늘리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네.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네. 말씀하는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세비가 뭐 많이 적은지는 뭐 그 네. 다르긴 한데 예. 또 한국적 정치 현실이 있는데 예. 그게 가능할지는 좀 저는 뭐 좀 우려가 되고요. 네. 다만 예, 저는 뭐 방법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비용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또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은 또 역시 또 그 한 방안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고려한다고 하면 국민들 저항이 대단하잖아요. 네, 예, 지금 그냥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대가 많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도 다만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세비는 늘리지 않더라도 다른 활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책은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는 좀 고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는 국회의원도 더 늘려봐야 그 사람들 우리를 대표성이 강화되겠어. 네네. 국민들이 그러한 네네. 의혹의 시선이 강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세비를 깎건 뭐 줄이건 뭘 어떻게 보좌관 수를 줄였다 할지라도 일단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예예. 근데 어쨌든 그게 뭐 네. 국회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우리 내에서 다 국회의원 늘리는 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다만 좀 국회가 하는 일들, 국회 네. 역할들, 또 국회가 하는 나름대로 그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네, 거에 그런 대한 게 잘 안 되는 거죠. 예, 홍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사실 비용만 든다고 하면요, 비용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국정감사를 통해 갖고 네. 국정감사를 통해 갖고 국회가 네. 정부의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걸 지적해 갖고 절약되는 예산만 저는 뭐 수조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한 사람 되면 의원이 최소한 몇백억 정도의 예산 절감하는 의정 활동을 하죠. 국정감사 때 보면 많이 지적되지 않습니까? 쫙 국정감사 때 나오는 그 지적사항만 보십시오. 네. 그럼 그 다음에 안 하거든요. 그런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네. 국민 그런 측면들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재명 당대표인가 어떤 생각이세요? 이 대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의 입장을 말씀한 적은 없고요. 네. 다만 이재명 당대표도 네. 국회의원 선거에 관련해 갖고
비례성과 대표성이 좀 강화돼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사표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사표가 너무 많고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원의 의원수와의 그 비례성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좀 그런 측면에서는 그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지만 제대로 하면 네, 그렇죠. 네, 상당히 비례성 강화될 수 있겠죠. 네, 참 좋을 텐데. 네, 네.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하니까 거기에 네. 따라서 이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또 국민들 네, 점수가 네, 네. 되고 그러면 좀 더 선진적인 이제 될 텐데 네, 국민들은 네. 어떻게 설득하냐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못 하신 얘기 있으면 시청자분들의 한마디 하시고 네. 정리하시죠. 뭐. 저는 하여튼 그 뭐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는 네. 뭐 지금까지 네. 검찰 일방적 주장만이 네. 나왔다는 거 예.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관련한 뭐 직접 증거라든가 물증이 없었다는 거 이런 점들을 봤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또 네. 경기도지사로서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성남시민이나 경기도지사들이 도지사 도민들이 인정했던 네. 부분들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지금 자꾸 방탄 이야기했는데 예, 예. 저는 방탄이 아니라 어쨌든 이 오히려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 탄압의 국면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야당을 갖다가 분열시키고 파괴하려고 하고 네. 그게 오직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민생을 다 포기하고 내년 총선 승리만을 위해 갖고 네. 야당을 갖다 분열시키려고 하는데 검찰이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예. 지금 뭐 불체포특권을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들 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다음에 당대표에 대한 제1야당의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그야말로 정당 역사상 우리 정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파이팅 하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지지자들이 많이 응원하고 계시다 채팅방으로. 시간이 없으면 오늘 못 읽어드릴 것 같은데 네,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정성호 의원님 보내드리고요. 다음 순서 우리 정봉건 기자 김건희 미공개 녹취록 일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